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재미난 에어소프트 장난감 한 자루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HFC에서 나온 M11 A1 잉그램입니다. HFC에서 나온 잉그램은 실제로 그 대만 현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HFC라는 회사는 대만에 있는 에어소프트를 만드는 신흥 메이커입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 회사의 연역은 잘 모르겠지만,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중세 시대에 막 이런 좀 썸네일을 하나 띄워드릴게요. 요런 이런 총이라든지 막 신기하게 생긴 중세 시대 장비들 있죠. 요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파는 회사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 알려졌다기보다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MOA 쇼를 몇 번 방문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메이커고, 실제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저렴해서 하나를 구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잉그램을 세 자루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HFC 거, 그리고 KSC, 그리고 KWA 잉그램 세 자루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작동성은 얘가 제일 좋아요. 제일 싼데 막 써도 고장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게임용으로 막 쓰지는 않고 집에서 관상용으로 그냥 슈팅용으로 이렇게 한두 번씩 쓰고 그냥 벽에다 걸어두고 안 썼는데, 같이 구매했던 KWA 잉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격발 불량에 좀 시달리고 있어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분해 조립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못 고쳤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문제는 없이 아직까지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잉그램 하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아크로 모형에서 나오는 헤비웨이트 버전이 국내에서는 많이 유명한 편이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KSC에서 나오는 M11A1 잉그램이 유명하죠. 그 GBB 같은 경우, 뭐 전동건 같은 경우는 마루이에서 나오는 잉그램도 있고 있겠죠. 그렇지만 가스 GBB 형태의 엔진을 사용하는 잉그램의 경우에는 KSC가 거의 종주국이라고 보시, 종주국이 아니고 거의 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이 뭐 KWA인데, KSC가 KWA라는 게 제가 듣기로 일본 내에서 일본 규정에 맞게끔 판매하는 게 KSC고, 대만의 규정에 맞게끔 판매하는 게 KWA라고 제가 들었어요. 이 예, 부분은 좀 아시는 분은 댓글로 지적을 좀 해주시면 제가 다음번부터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HFC사의 잉그램에 대해서 제가 아는 간략한 내용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제품 자체는 이렇게 매거진이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매거진이 포함이 되어 있고 본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KSC나 KWA처럼 HFC사도 전부 모든 제품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단 하나 요 스톡만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메탈로 되어 있고, 자석을 붙여보면은 요 활대 요 대부분은 자석이 안 붙어요. 안 붙고 메탈인 거. 그리고 요 뒷부분은 자석이 붙습니다. 요 부분은 스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탄창도 메탈이고요. 그거 외에 보자, 요 앞에 있는 요 고리 조치다 전부 다 메탈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트리거도 메탈이고, 여기에 있는 안전바도 메탈이고. 그래서 이 제품의 스틸 부품은 요 개머리판에 이게 어깨 다 있는 이 부분만 스틸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 다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각인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유일하게 있는 각인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메이드 인 타이완이라는 각인, 그거 외에 여기에 있는 안전 단발, 안전 발사, 이거 안전 버튼 있는 요 각인이 유일하고, 나머지 모든 어떠한 부분에서 각인은 없습니다. 없고, 마찬가지로 KSC 제품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긴 소형기를 꼽을 수 있게끔 나사산이 파여져 있고요. 파여져 있고, 가늠새, 가늠자는 그 실총의 그것과 동일한 고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보고 쏘겠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사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단발, 그리고 풀 오토 방식. 그래서 단발을 쏘게 되면은 이렇게, 연사로 났군요. 단발을 쏘게 되면 한 발씩
연사로 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연사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초당 발사 속도가 GBB임에도 불구하고 25발 가까운 발사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탄창에 비비탄이 한 40에서 42발, 45발 몇 발짜리인지 적혀 있지 않네요. 이런 거는 제가 미리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조금 허술한 게 아재TV 매력 아니겠습니까? 40발 이상 들어갑니다. 요거를 탄창에 삽입을 하고 연사로 놓고 발사를 했을 때 대략 한 2초 안 걸립니다. 전부 다 발사되는 시간이 2초가 안 걸리게끔 순식간에 격발이 되어서 비비탄이 쫙 나간다고 해서 일명 비비 샤워라는 이런 애칭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기도 해요. 다만 발열 길이가 짧다 보니까 집탄은 개나 저거래요. 집탄은 분무기 형태로 우리가 분무기를 척척 뿜으면 탄이 쫙 퍼지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야외에서 사용을 해보면은 비비탄이 쫙 퍼집니다. 그래서 집탄을 논하기에는 어려운 제품.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재미를 위한 제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는 안쪽에 보이시나요? 안쪽에 보이시는 노즐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은색 노즐, 은색 노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보이시죠? 예, 빛을 이렇게 좀 비춰볼까요? 은색깔 요 안에 있는 노즐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KSC 제품의 그 최근형 요 최근에 나오는 신형 말고 초창기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노즐이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도 노즐이 메탈인 걸로 봐서는 초창기 모델을 죄송합니다. 초창기 모델을 좀 카피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생각이고 실제로 이 볼트 캐리어 자체가 KSC 같은 경우는 이게 메탈입니다. 알루미늄 메탈, 조금 가벼운 메탈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볼트 캐리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이 조금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사로 장기간 격발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부서지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제가 구매를 하고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아직까지 고장이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총에 한번 볼트 캐리어 한번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이 총 같은 경우는 인그램 같은 경우는 분해 방법이 간단합니다. KSC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여기에 있는 요 레버의 핀을 쫙 손으로 눌러주면 요게 빠집니다. 이게 빠지게 되고요. 빠지게 되고 여기에 보이는 요것도 상대 반대쪽에서 크게 공구가 없어도 돼요. 요런 볼펜으로 살짝 눌러서 튀어나오죠. 튀어나오면은 샥 빠지게 됩니다. 빼고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고 빼면은 이렇게 빠지는 구조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부를 보시면은 구조 자체는 그렇게 복잡한 구조가 아니에요. 하부도 이렇고 실제로 내부 부품 역시 제가 자석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여기 은색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스틸이네요. 스틸이고 거의 뭐 힘받는 부분의 부품들은 다 뭐 스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고 제일 중요한 해머 부분 아쉽네요. 해머를 때리는 이 부분이 자석이 붙지 않습니다. 이 뒷부분에 밸브를 때리는 해머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은 메탈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구조 자체는 단순해서 뭐 정비하기는 용이한 것 같아요. 하부는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상부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고 볼트 캐리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요 스프링, 리턴 스프링이 있고 마찬가지로 볼트 캐리어가 있습니다. 볼트 캐리어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썩 견고하진 않습니다. 자 보시죠. 보이시는 바와 같이 노즐은 메탈로 되어 있고 나머지 모든 부품들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요 뒷부분 유일하게 이렇게 다 있는 부분이 메탈로 되어 있는데 KSC 같은 경우는 요 뒷부분에 고무 패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격을 감소하게끔 되어 있는데 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넣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하고, 요것도 이렇게 손으로 쪼고 하고, 이렇게 쪼은 다음 요 갈고리 같은 모양을 뒤쪽에 걸고 넣고 핀을 꽂고 구멍을 맞춰서 누르고 마지막 핀을 꼽으면 끝납니다. 실제로 방금 보셨다시피 아주 똥손인 이 아재가 이렇게 분해 조립을 간편히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사가 되는지 연사가 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호법 방식은 고정 호법이라서 호법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KSC나 KWA 제품 같은 경우는 호법을 조절을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KSC나 KW가 호법 방식이긴 하지만 그 호법이 아주 거지 같아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 정도의 금액에 이 정도 퀄리티라고 하면은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게임용으로 산다든지 하시는 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인그램 자체가 집탄이 안 좋기 때문에 게임용으로 쓰기에는 많이 무리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인그램이 세 자루가 있다고 하셨죠. 그리고 여기 한 자루가 더 있습니다. 한 자루 더 있고, 이런 식으로 쌍권총을 가지고 적을 향해서 쏘는 이런 뭐 그 재미 위주의 게임을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하면은 요런 거 두 자루 그냥 막 쓰기 좋은 요런 거 두 자루 정도 가지고 게임에 즐기시면 돼요. 왜냐면 KSC 인그램 한 자루 살 돈이면 HFC 인그램 두 자루 살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인그램 중에서 제일 저렴이 버전 HFC 인그램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고, 마지막은 제가 시원하게 비비탄이 안 들었지만 공탄 사격을 남은 가스를 쫙 갈겨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